지난 4일 인천국제공항 샤넬 패션쇼 참석차 출국하는 지드래곤의 모습인데요. 테슬라의 사이버트럭을 타고 모습을 드러내 화제입니다. 이 테슬라 사이버트럭은 아직 한국에 출시되지 않은 모델로 지드래곤이 탑승한 차량에는 임시 번호판이 달려 있었습니다. 길이 5.7m, 폭 2.2m, 무게 3.1톤에 이르는 대형 트럭으로 미래 지향적인 디자인과 메탈 소재의 외관이 특징입니다. 가격은 버전에 따라 $69,990부터 $99,990입니다. 하나로는 약 8,356만원에서 1억 3,696만원 수준이죠. 사이버 트럭에서 내린 지드래곤은 독특한 패션으로도 주목받았는데요. 샤넬 앰버서더인 그는 2024-25 코코네주 컬렉션 룩 15번 레드 컬러 가디건과 2024-25 가을 겨울 레디 투웨어 컬렉션의 블랙 맥시 플립백을 매치했습니다. 지드래곤이 착용한 백과 모자에는 최근 발표한 신곡명 파워가 새겨져 있고 모자 위에 스카프를 둘러 강렬함을 더했습니다. 예전부터 네일아트로 자주 포인트를 주던 그는 이번 공항 패션에서도 화려한 네일아트로 포인트를 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드래곤의 강렬한 패션에 누리꾼의 반응은 엇갈렸는데요. 과한데 잘 어울린다. 지드래곤이라 납득은 가는 패션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는 반면 시골 아주머니 패션이다, 김장하는 어르신 룩이라며 패션을 이해하지 못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화려한 공항 패션으로 완벽한 젠더리스 룩을 선보인 지드래곤. 패션 선두주자로서 이번에도 강렬한 인상을 남긴 지드래곤이었습니다.